점쟁이는 가끔 앉자마자 무릎도 닿기 전에 무릎팍 도살 그런 것처럼 점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예, 오늘 어떻게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다 일행이잖아. 그렇죠? 저는 처음 보지만. 근데 어떻게 셋다 점사가 다 비슷하냐? 아, 내가 그래요? 보기엔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가요. 네. 나 그냥 질러볼게. 여기도 지금 적어준 아들, 딸, 장가, 시집장 간 거지. 맞아. 예. 아휴. 오늘 내용이 다 비슷하네요. 예. 그냥 질러볼게요. 딸내미가 참 똑똑하다. 엄마도 참 열심히 사는 사주예요. 응?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실 거고. 응? 내가 뭐 알바 나가세요. 아직도. 응? 네. 남편은 볼 것도 없으니까 안 썼고. 응? 예. 남편 집에서 계시죠? 네. 딸은 참 똑똑해요. 예? 그런데 은근히 자기 내면에 눈이 높아. 아세요? 네. 얘기해 본적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으더라고요. 네. 딸이 어디가 못나진 않았거든. 근데 은근히 눈이 높아. 그런데 그걸 채워지는 사내를 만나 이 친구는 마음을 주거든. 어? 내가 보기에는 힘들다. 눈을 낮추라 그래요. 만약에 뭐 무당이 비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엄마가 해주는 건넌 눈이 너무 높댄다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좀 깨달을 것 같다 자꾸 얘기해줘. 주변에 남자가 있긴 해 딸기는 해. 아, 그래요? 그런데 눈이 안 마주쳐지는 거지. 자기 눈이 높으니까 여기서 올려보고 있는데 지가 안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갈것 같아요. 까딱하면 지도 혼자 팔자거든. 근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추라 그러세요. 딸이 지금 직업이 뭐예요? 참 똑똑해. 딸 직업이 뭐냐고. 회계사. 회계사야?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장으로 했어요. 눈 강남으로 높겠다. 나가고. 눈 높겠다. 그죠? 회계사 만나야 결혼하겠다, 이 딸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아들이야. 아들 때문에 그래. 아들이 좀 여성스럽지 않아요? 좀 여성스러워요. 물론 이성간에 인정도 많고. 점사가 쟤다 비슷한데 색깔은 좀 다른 아들이다. 아들 지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동대문에서 옷 도매 아, 도매. 아가씨들. 아가씨들? 일단 아들은 장가 갈 확률, 딸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는 아들 때문이야. 아들은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들이 혹시 여자도 만나고 했지만 남자는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가요?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만났다 안 만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비춰요. 제가 보기에는 편하게 얘기할게요. 놀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할 수 있는 성향이야. 지금 그냥 비춰지는 게뭐 사주 갖고 그렇게 나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를 만나도 어느 한계까지만 가 연애했었을 거야. 근데 자꾸 자기 마음이 점점 여성스러워지고 자꾸 누구를 이렇게 리드하고 살기보다도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좀 그런 거못 느껴봤어요. 나 한번 물어봅시다. 아 별로 못 느껴봤어요. 그렇죠. 아예 의외지. 왜냐면 이런 딸도 있었어요. 친한 친구랑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산다고 하니까 둘이 연인이었지. 엄마는 몰랐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부모는 모르죠. 그래서 아들이 지금 그런 연애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장가를 가겠어? 남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네. 자기 정체성이 좀 중심에 있다면은 뭔가 남자다 그러면은 에라 난 남자랑 동거해 버리겠지. 근데 여자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사주도 까딱하면 혼자 살겠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자를 만나도 여자들이 이렇게 등을 돌려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무당이 보기에는 그래요. 약간 자기 성 정체성이 좀 의심스럽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뭐 동성애를 한다 이렇게 비춰지진 않지만은 일을 낼 수도 있다. 라고 비춰져요. 아들 착할 거예요. 네, 착해요. 순하고. 네. 예. 그래서 예. 막 보통 동대문에서 옷도 매면 칼칼 하잖아. 네. 막 목소리도 크고. 근데 안 그래. 알겠죠? 네, 네. 음한 기운이 많아. 음침하다. 근데 여자는 음과 양, 남자로 따지면 음이야. 그래서 그쪽 성향이 강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도 금방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 주변에 그런 성향 가진 친구가 이 친구한테 다가오면 네. 이 친구는 흡수될 수가 있어. 만약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런 성향 가진 친구가 왔어. 난 전만 보라도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성향은 아니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도 할 수 있어. 왠지 싫지 않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참 개나리 같다, 갈대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의심스럽다. 아. 그래서 지금 장가를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자냐 남자냐를 더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그냥 아들한테 그런 얘기하기 아마 힘들걸? 아, 그렇죠. 그죠? 네, 네. 솔직히. 너 명함 하나 주고 네. 야 거기 좀 기똥차게 본다고 점집 저만 보러 문지 보내봐봐. 나한테 기침 좀 해줘봐. 네. 내가 봐줄게. 내가 엄마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얘가 이게 안 된다. 네. 알았죠? 이 아들은 장군기가 아니라 중액기가 있고 중은 선비 중. 근데 거기에 선녀기가 많아. 사주에. 네. 뭔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장군기가 있고 선녀기가 있으면 약간 좀 여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상남자인데. 네. 선비기에서 선녀기가 더 비중이 높아버리면 모를 일이다. 알았죠? 네네. 하여튼 거기까지는 봐줄게. 네. 알았죠? 네. 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딸은 눈을 안. 아, 딸 눈높이 낮춰야 돼. 이 딸은 있어. 근데 얘는 여기 보고 있고 남자는 여기 보고 있단 말이야. 네. 배꼽 보고 있는 남자가 뭐 마주치겠어?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지? 그렇죠. 눈을 좀 낮추라고. 넌 점쟁이가 그러는데 넌 예. 눈이 너무 높대.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해봐. 그게 계속 숙지를 시켜줘야 돼. 그러면 내가 무슨 눈이 높아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서 뭔가 숙지가 되는 거야. 네. 알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가능성은 있다야. 아 그래요? 그러면 건강은 어때요, 딸이? 안 좋죠. 그래요? 네. 이딸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랑 딸이랑 견져보면 엄마보다 몸이 더 약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더 골골할 수 있다고. 나이에 비해서 내 몸이 육신이 움직임 자체가 모든 게 골골하다. 머리 특별히 뭐가 안 좋다, 암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시룩시룩. 왜? 자기 스스로 신경 되게 예민해요. 예. 알아요? 예. 근데 쓰는 것만큼 먹지도 않아. 또 먹지 않은 것만큼 내 자세가 항상 부동자세겠지. 그래서 내 현재 내가 지금 이 딸을 비춰보면 건강이 지금 나이에 비해서 15년, 20년 늙었다. 알았죠?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명은 짧지 않아. 그래요? 예. 네. 알았죠? 돈복은 있겠어요? 맨날 본인이. 아니야, 그냥 그래도 차근차근 특급모아 태산이야. 예. 혼자서 잘 사는 사주야.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아들은요, 돈복 있겠어요? 아들? 예. 네. 사기수 조심해야지. 사기요? 아들은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사주거든요. 네. 근데 한 방에 털어지는 사주인데 지가 실수해서 터는 게 아니라 남한테 당해서야. 그러니까 실수가 당한 거냐 도둑. 항상 옆에 나를 해하는 사람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걸 뭐라 하냐면 인동살이라고 하거든. 네. 인동살이 강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 성의 정체성도 침해질 수 있는 거야.
그 인동살이 아까 이제 이런 친구가 다가오면 알죠? 그래서 인동살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금고 관리를 잘해라, 곡간 관리를 잘해라, 잠옷을 잘 채워놔라, 귀 얇게 쓰지 마라, 알죠? 네. 아들한테 아주 필요한 말일 거예요. 나중에 명함 하나 주세요. 아들 오면 내가 조언 좀 해줄게. 네네.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